안녕하세요, 힌트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지금 칼이 드디어 업데이트가 됐죠. 지금 업데이트 되자마자 그냥 바로 초스피드로 촬영 편집까지 진행을 해서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우선은 상점에 보시면은 초익이 불어올라라 59밖에 안 하네요. 보소, 개꿀인데? 허. 자, 그렇다면 신규 브롤러 칼 바로 한번 구매해 봅시다. 렛츠고. 허이 허이. 곡괭이는 부메랑처럼 던집니다. 특수 공격을 사용하면은 카트가 빠르게 회전하며 주변에 있는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힐인드 공격을 한다는 소리죠. 자, 저희 브롤러 칼 한번 살펴봅시다. 샤프 슈터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은 기본 체력 1레벨 때 4400이에요. 그리고 타격당 피해가 640이거든요. 일단은 기본 데미지 자체 곡괭이를 부메랑처럼 던집니다. 되돌아온 곡괭이를 잡은 후에 다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두번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연사력은 굉장히 떨어지겠네요. 그러면은 근접에 붙었을 때 이길 수가 없겠는데? 궁극기 특수 공격이죠. 회전 카트. 몇 초간 엄청난 속도로 회전을 하며 가까이 있는 상대에게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 영상 보니까 막 오지게 힐인듯 돌면서 데미지를 주는 그런 스킬이더라고요. 자, 다음 스타 파워 스피디 스로우고요. 칼이 좀더 빠른 속도로 곡괭이를 던지며 곡괭이 던지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그런 스타 파워네요. 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스타 파워를 좀 얻어야 좋은 느낌이 나겠는데요. 일단은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파워 5까지 찍으니까 640에서 기본 공격력 체력이 4400이었죠? 5200까지 늘어났고 기본 공격력은 600 정도에서 760으로 한16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나 스킨은 추가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초익이 브롤러 먼저 잼그랜 모드 독버섯 동굴이거든요. 뿅! 자, 한번 봅시다. 공격 범위는 굉장히 넓네요. 통통통통통. 이게 되돌아오면서 다시 맞나? 파파파. 실인 한번 긁으러 가야겠다. 어이. 긁어! 호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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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좀 근접해서 세겠어요. 약간 진영 파괴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은데. 가자. 히린드 뿅뿅뿅뿅뿅. 가라. 이거 왜 순간 멈췄냐? 이 부메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이스! 우리 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우후! 긁어주고요, 긁어주고. 힐인 듯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들어가도 괜찮아. 요! 1! 뺨! 아직까지는 솔직히 감이 잘 안 옵니다. 예, 이번 판이 첫 판이다 보니까. 와, 이거 지금 매칭이 안 되길래 왜 매칭이 안 되지? 또 서버 터졌나 했더만 사람들이 싹 다 이거 칼만 플레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팀전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였어요. 나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 그러면은 쇼다운에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설마 10명 다 칼은 아니겠지? 진짜 예상대로 10명 다 칼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와, 이거 뭐 새로 등장한 칼모드인가요? 부메랑이 벽에 막히긴 합니다 여러분들. 어이, 내꾸야, 내꾸야. 아, 아우, 피 좀 채우자. 씨, 이거 뭐, 이거 롤러코스터야? 죄다 카트만 타고 있네. 이거 누가 보면은 칼만 고를 수 있는 모드인 줄 알겠어요. 개웃기네. 이거 궁극기 누가 빨리 채우나 싸움이겠는데? 하이. 자, 잘 가시고요. 저거 먹어야 돼. 제. 나이스! 아, 저 파워. 아, 까비. 가구리. 어, 뭐야. 이거 제 분명히 몇 개가 날아가나 있는 거. 아, 개웃기네. 정신이 없어. 슈팅게임인가요, 이거? 아. 허이. 야, 이거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하필 요번 게 맵이 넓어가지고 잘 죽지도 않아요. 이거 약간 나중에 마지막에 힐인드 싸움이 되겠어요. 엄마, 엄마! 좋아, 내가 더 길다. 살짝
피 살짝 회복해주고 4명 남았다. 아! 선풍기 배틀 뭔데? 설마 잠깐만 이거 듀오 쇼다운을 해도 다 칼은 아니겠지? 그냥 듀오 보는데 심지어 같은 편도 칼입니다 여러분. 칼 같은 경우는 벽을 튕겨져 나오니까 빨리 공격을 하려면 벽을 좀 활용을 해야겠네요.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어 웬일로 패니까? 아야 아우 이거 우리 둘 다 만약에 궁극기 있으면요 거의 뭐 살인전차야. 싹 다 싹쓸이 가능해. 가자 카라 긁어줘 긁어 긁고. 이 궁극기가 약간 도주기도 가능하겠네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긁어 나이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피 살짝 채워주고. 야 카라 우리 한번 해 우리 둘이 한번 해보자. 어 빡세다 빡세다. 정신이 없어요. 어 파이퍼 노노 해. 파이퍼 노노 노노 해. 아 어휴 너무 빡세다. 자 4명 자 버텨라 버텨라. 상대 팀도 칼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좀 노릴게요. 자 긁으러 가즈. 아 아니 이게 중간중간에 그 컨트롤러가 미스 나가지고 스탑이 돼요. 아 솔로 쇼다운 한번 가보자. 자 또 10명 다 칼이겠죠? 그렇지. 자 벽을 활용합시다. 벽 벽 벽. 아 맞네 이렇게 해야지 좀 빨리 되겠네요. 벽을 벽 벽 벽 벽. 그렇지. 야 원거리 공격은 사실 피하기가 조금 쉬운 편인 것 같거든요. 느려가지고. 하이 긁고. 자 아이 치고 일로와. 피리 들어 긁어버려 긁어. 아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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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위험했다. 야, 너 죽는다. 안녕? 안녕, 개꿀. 자, 최고의 칼은 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파워 내가 많고. 자, 벽을, 지형짐을 진짜 잘 활용해주고. 아, 이거 궁극기 싸움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자, 눈치게임, 눈치게임 가자. 아, 상대방 다 공 있네. 저는 살짝 뒤로 빠져줍시다. 지들끼리 싸우게 냅두고, 저는 약간 눈치게임 살짝 보면서. 티밍을 한다고? 저기서? 얼씨구? 얼씨구? 티밍을 해요? 야, 이거 안 좋은데? 야! 이거 한꺼번에 쓰러야겠다. 나도 궁극기 채워가지고. 자, 궁극기 각 잡니다. 아우, 노노노노. 이거 2대1 싸움이에요. 가자, 그냥 쓸어버려! 우와! 오 마이 갓! 아, 진짜 열받네. 아, 이거 궁극기 내가 먼저 쓰면 안 됐어. 상대방이 먼저 접근하게 했었어야 된대. 와, 근데 그 와중에 티밍을 하네? 나쁜 놈들 저거. 니들, 안 되겠다. 니들 다 죽었어. 내가 파워 해서 온다. 구조상자 오픈해가지고, 칼, PP 좀 올립시다. 니들 다 죽었어. 아니, 스타 파워, 스파이크, 스타 파워가 갑자기 튀어나버리네. 오케이, 8까지 업그레이드! 체력이 5940에 860 데미지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고의 칼은 나다. 뚝배기 깨러 갑시다. 아, 상대 또 칼이 겁나 많아요. 이번 판도 천하제일 칼 대회일 것 같거든요. 이거 먹고 하이 올라봐. 나이스. 긁어 주고 랄랄라. 티밍은 그대로 쪼갠다. 헛짓거리 하지마. 내가 먹고 자, 벽을 노려서 벽 긁고
오 마이 갓! 어! 칼이 몇 마리여? 자, 여기도 칼 있네? 자, 궁극기 맞습니다잉. 자, 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격을 해주면서 궁극기 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궁극기 쓰면 안 돼. 어, 부메랑 대회, 부메랑 대회, 어. 오케이. 하이! 좋아, 좋아. 그거 잡아라. 나이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오히려 역 궁극 각을 보는 거지. 올라가. 샥샥샥샥샥샥샥샥. 허우. 자, 피 살짝. 좋았어, 세 명이다! 이거 1등급 잡혔어! 오케이, 궁극기도 찾고, 가까이 갑시다. 내가 깡패다. 궁극기 먼저 쓰면 안 돼. 좋아, 세다, 세다. 충분히 세다. 나이스! 일로 와! 내가 더 세지롱! 크래퍼! 최고의 칼은 휴지 칼이다. 이것이 바로 현질 파워지. 응.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롤 스타즈 새롭게 업데이트된 칼 플레이를 해봤는데 부메랑 던지는 맛 쏠쏠하긴 합니다. 지금 쇼다운 모드 플레이하시면은 10명 전부 다 칼을 플레이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도 1등 했다. 오케이!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의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브롤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